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집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집 웨스턴돔에 있는 돈가스집 만돈에 방문했습니다. 만돈은 웨스턴돔 B동 2층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주차는 2시간이 제공됩니다. 항상 대기가 있는 편이고 식사시간에는 1시간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과 일행의 숫자, 메뉴를 미리 정해서 적습니다. 메뉴는 정식 메뉴와 미식가 메뉴로 구분됩니다. 로스 정식, 히레 정식, 반반 정식이 있습니다. 미식가 메뉴는 로스가스, 히레가스, 특로스가스가 있고 오로시 메뉴, 새우 메뉴가 있습니다. 로스가스와 히레가스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반반 정식을 주문합니다. 약 4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입장합니다. 테이블 4개, 바 테이블 10자리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자리에 앉고 10분 정도 지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히레가스 두 조각과 로스가스 한 조각이 잘라져서 나옵니다. 나무 조각이 귀엽습니다. 정식에만 나오는 돈가스 소스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고추와 갓절임, 오이 피클, 노란 단무지와 분홍 단무지입니다. 밥과 국입니다. 돈가스와 소스 외에는 모두 리필이 가능합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참깨 드레싱이 뿌려있어 고소합니다. 수분이 많아 신선한 느낌입니다. 돈가스를 먹기 전에 샐러드부터 먹어줍니다. 샐러드 마무리입니다. 먼저 로스가스입니다. 사실 만돈 로스가스는 그 두께와 지방의 비율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미식가 메뉴의 경우 같고 반반 메뉴의 로스가스는 두께가 평범합니다. 돈가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갓절임입니다. 밥입니다. 밥이 뜨겁지 않아 좋습니다. 히레가스입니다. 만돈 히레가스 역시 동그란 비주얼로 유명합니다. 미식가 메뉴의 경우였고 반반 정식의 히레가스는 평범한 비주얼입니다. 고기의 단면색이 좋습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돈가스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밥입니다. 국입니다. 다시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분홍 단무지입니다. 로스가스입니다. 두께가 아쉽지만 맛은 아쉽지 않습니다. 고추입니다. 밥입니다. 다시 로스가스입니다. 고기의 단면색이 좋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먹습니다. 밥입니다. 로스가스입니다. 버터와 토마토 소스를 더한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단면을 보면 속까지 잘 익었습니다. 단무지입니다. 히레가스입니다. 고기가 두껍지만 퍽퍽하지 않습니다. 밥입니다. 국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로스가스입니다. 소스를 찍어 한 입에 먹습니다. 고추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히레가스입니다. 두꺼운 안심의 식감이 좋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로스가스입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소스가 여전히 따뜻합니다. 밥입니다. 국입니다. 나머지 반쪽도 먹습니다. 고추입니다. 히레가스입니다. 두 번째 조각도 두께가 상당합니다. 소스를 듬뿍 찍어 먹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히레가스를 두 입에 나누어 먹습니다. 고추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오이 피클입니다. 히레가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로스가스입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두 입에 나누어 먹습니다. 밥입니다. 단무지입니다. 국입니다. 히레가스 마무리입니다. 소스가 바닥을 보입니다. 분홍 단무지입니다. 오이 피클입니다. 로스가스 마무리입니다. 남은 소스를 모두 발라 먹습니다. 만돈 반반 정식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웨스턴돔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 만돈은 언제나 손님이 대기하는 인기 있는 곳입니다. 반반 정식은 로스가스와 히레가스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두 종류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기 시간을 충분히 염두하고 방문한다면 퀄리티 있는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에는 미식가 메뉴를 먹기 위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